의심 많은 성기자 성문재입니다. 40살 고문수 저자 최진곤입니다. 네, 40대 건물주 되기 18번째 방송입니다. 아, 오늘 이제 설 연휴 첫날인데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40대 건물주 되기와 함께 하시면 올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장담해드립니다. 환율이랑 부동산, 사실 환율이라고 하면 이제 뭐 달러화 그리고 원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어떤 가치의 변화인데 그것이 국내 부동산 시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이자를 얼마 내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 연관이 있겠구나 싶은데 환율도 연관이 있어요. 네, 그럼요. 실제로 그 2008년도에 컨설팅에서 직원으로 있었는데 네네. 그 메일이 한 통 왔어요, 회사로.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한국 예. 부동산을 무조건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나 이런 거 상관없이. 뭐 평소에 연락하셨던 분도 아니고. 네네. 2008년도 금융위기 때가 사실은 주가가 이제 반토막하고 금융위기 때였잖아요. 네, 그렇죠. 환율이 900원에서 1600원까지 올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부동산 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밑에 대리인 전화번호도 연락처를 남겨놔서 이제 부동산을 한국에 있는 용산에 있는 모 아파트를 매수를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환율과 부동산 관계를 잘 인지를 못했을 때니까 그냥 특이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셨겠네요. 근데 그분이 이제 투자 고수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났잖아요. 아 국내 부동산 가격도 네. 반토막 났고. 반토막 났고 또 달러로 달러를 보유했을 테니까 미국에서는 네. 환율이 900원에서 1,600이면 거의 두 배잖아요. 그렇죠. 1달러를 갖고 있을 때 우리 돈으로 바꾸면 그 전에는 900원밖에 그렇죠. 못 받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1,6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달러를 갖고 계신 분은 자산이 그렇죠. 엄청 두 배, 거의 두 배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부동산을 반의 반값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남기신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을 잘 이용하면은 또 이런 투자, 부동산 투자할 때도 좀 좋은 기회를 잘 포착할 수가 있겠다. 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최근 좀 환율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제 저기 미국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좀 주가가 좀 조정을 겪고 있고 또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또 이럴 때일수록 좀 환율의 변화에 좀 민감하게 좀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아까 그분, 그러니까 2008년에 네. 그 경험하신 그분은 네. 미국에 계신 분이었고.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한국에 살고 있고 네네. 그냥 원화를 지갑에 갖고 있잖아요. 네. 아. 우리한테는 뭐 환율이 크게 뭐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달러를 살 수 있잖아요. 달러를. 우리도 달러를 가질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외화 예금이 가능하거든요. 달러를 보험 측면에서 갖고 계신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크게 오른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좀 닥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달러를 보유했다는 한 것은 이제 보험적인 측면으로서 이제 해지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왜냐면은 경제기회 오면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달러는 오르니까 그래서 좀 보험적인 측면에서 달러를 갖고 계신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환율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1,100원, 1,09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많이 낮은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좀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더 네. 오를 것 같다. 네네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주가가, 미국 그 주가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 좀 이렇게 조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신흥국에서는 달러가 좀 유출이 될 수가,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국내에 있는 돈이 미국에 더 투자가,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주식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율이 좀 오를 여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뭐 아주 큰 폭에, 그러니까 네. 그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네네. 있었으니까 그렇죠. 900원에서 1,6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네네. 변화가 있었지만 네.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모르는 거긴 하죠. 다 결과론적인 그렇죠. 이야기이긴 네. 하지만. 근데 뭐 추세적으로 지금 사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좀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돈에 막 100%를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금의 뭐 보험적인 측면에서 뭐 10% 20% 정도를 달러로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돈이 예. 많으신 분이야.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은 돈 중에 뭐 일부는 달러 사고, 일부는 오피스텔 사고, 네네네. 일부는 뭐 땅 사고 뭐 이렇게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나 우리 같은 네네. 사람들은 아 이거 달러를 사란 얘기야 아니면 어디 소액 투자를 알아보란 얘기야 이렇게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저축을 외화 예금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적금은 또 드실 수 있잖아요. 뭐 2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소액 투자는 없죠. 하지 말고 네. 외화 예금을 사라라는 건가요? 아니 뭐 외화 예금도 뭐 나쁘진 않다는 거죠. 나쁘진 않다.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네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헌치기를 해라. 아 참 그 달러는 네. 그 또 비과세요. 세금도 없어요. 환차익은. 네. 아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해외 펀드도 사실 달러 베이스 자산이거든요. 해외 펀드는 또 소액으로도 여러 가지 분산 투자가 되는 거니까 해외 펀드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려면 국내 부동산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금리, 환율 공부할 게 되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져. 근데 네. 원래는 그 동네의 어떤 시세 흐름이나 네네. 그런 것만 보면 될 줄 알았는데 네네. 아 이게 또 세계적인 거시 경제까지도 봐야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또 적정한 타이밍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더 크게 보려면 매크로 경제도 좀 눈여겨보시고 뉴스를 통해서 외신 뉴스도 좀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투자 감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 해당 지역에 어떤 단지가 있고 시세가 얼마고 이런 부분에만 좀 뭐 집중하거나 매달리기 쉬운데 전체적인 뭐 글로벌 경기의 흐름이나 금리 또는 환율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돈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구나 경제가 어떻게 변하겠구나 이런 것들 좀 예측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부동산 투자의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